생각보다 작아요. 발소리가 작아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뭔가 이렇게 응어리가 져 있으면 늙는 자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흥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장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이 기분 좋은 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는 가수 김수련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나저나 군수님 어쩜 이렇게 춤을 잘 추세요?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놀랐어요. 근데 함양이 나 테니까 이렇게 진짜 행사를 하고 이렇게 멋진 이런 진짜 이게 이렇게 좋은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? 장수 마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.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. 진짜 이 함양이 진짜 산삼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얼마 전에 제 지인도 진짜로 함양에서 산삼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매년 그렇게 드신대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함양이 최고라고 산삼은. 그렇게 말씀드릴 때 진짜로 그랬어요. 근데 진짜 여기 장수를 하시는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. 저는 요즘에 화산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해요. 노래 제목이 화산, 그러니까 막 폭발하는 화산을 생각하시는데 꽃산, 꽃산이에요. 근데 이 노래를 아직 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스터트롯 이 두 친구들이 사랑의 콜센터 아니면 뭐 내 딸 하자 여기서 제 노래를 불러줘서 요즘에 막 불려지고 있는데 이 노래가 조금 슬퍼서 오늘은 그냥 제 노래 살다 보면으로 들려드렸습니다. 김수련 기억해 주세요. 자, 이번에는 제 노래 말고 여러분들이 같이 하실 수 있는 노래로 할게요. 네, 김영림 선배님이 수연이 네가 가져라 하는 그런 노래예요. 노래는 어려운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. 누구나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래서
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박수 치시면서 큰 소리로 노래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그냥 옹알옹알 해주셔도 좋아요. 밧줄로 꽁꽁 한번 갑시다, 여러분. 괜찮죠? 사랑의 멋진 들려주세요.
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김수련 씨보다 함께했습니다. 너무나 감사합니다.